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3일 날엔 말이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89-12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 드론 그 하늘에서 보는 그 기념공원 그 주변의 주택가들 모습입니다. 뭐 아파트들도 몇채 보이고 수많은 그 민가들의 주택이 보이는 곳인데요. 저 멀리는 농촌, 그러니까 농토들도 많이 보이는 그런 농촌 지역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 기념공원이 중요한 게 뭐냐 말이죠. 3.1 운동이 이곳에서 가장 크게 발발한 것이죠. 3.1 만세 운동이 이곳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위에서 그 3.1 만세 운동 기념공원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저 차들도 다니고 하는데 보면은 정중앙이 이제 태극기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태극기 문양 정가운데에 이제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품이 굉장히 이 보면 볼수록 세세히 보면 볼수록 아주 그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는 그 민중들의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계가 아주 그 여실히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이 태극기 문양으로 이루어진 그 원형 중간에 이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 때만 이 태극기 문양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죠?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보면은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이라는 이제 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 운동 중 가장 큰 운동이 이곳 아우네 장터의 만세 사건이고 당시 거사일로 정한 아우네 장날인 4월 1일 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아우네 장터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인파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1919년입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가 생긴 이래 최초로 이 대단한 군중이 여기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자 유관순 열사가 비장한 각오로 연설하자 군중들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쳐 의기가 하늘에 충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외놈 헌병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19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야, 수만 명이 이제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죠. 19명이 이제 현장에서 즉살했다. 그러네요. 이 조각품들이 참 조각품이 명품인데요. 이 조각품의 이름은 그날의 함성. 예. 참 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이게 유관순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기계가 아주 만세를 부르는 그 기계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계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조각품이 이제 그 아우네 장터 기념공원의 정중간에 위치한 그 메인 조각품인데요. 굉장히 그 조각을 잘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만세를 부르는 그 동적인 그 기계감이 이렇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 조각품이 참 훌륭한 조각품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 조각품이 뒷면에 보면은 이 뒤에는 이제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관순 누나가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자
군중들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3천여 명이 외치니까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함성이라는 게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외놈 헌병이 무차별 사격으로 19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유관순이는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인데요. 이화학당을 다니는 그 학생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문맹자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화학당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사회에서 지식인층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이가 그렇게 지식인층에 속했던 유관순이가 앞장서서 정오에 나타나서 연설을 시작하니까 3천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이제 외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천여 명이 외치는 아주 목청껏 외치는 그 함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참 아군의 장터가 떠나갈 듯이 외쳤겠죠. 그래서 이3.1 독립만세 운동의 가장 중점 지역, 여기가 바로 아운의 장터입니다. 이3.1 독립만세 운동하면은 이 아운의 장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 독립만세 운동의 가장 본산지가 이 아운의 장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운의 장터가 지금은 천안시인데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속해 있는데, 그 지금 이 주변으로, 이 독립만세운동 기념 그 공원 그 주변으로, 순대집도 많아요. 그래서 아운의 뭐, 그 장터에는 순대국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천순대라고 하잖아요. 병천순대가 유명하다 하는데, 여기가 바로 병천면입니다. 병천면, 병천리인데요. 제일 앞에 이 유관순이가 이제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순대 음식점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택가예요. 찾아가 보니까 공원이 뭐큰 공원이 아니고 조그마한 공원인데 이 주변으로 이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만세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조각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것도 만세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그 만세운동을 상징하는 조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각한 사람 평화의 바람 이 제목은 평화의 바람이고 작가명은 김인태 2009년 6월에 이제 제작을 해서 세웠네요. 아마 이 공원에 이것도 조각품인데요. 이 공원에 세워진 조각품들이 전부 2009년에 아마 만들어졌나 봐요.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20년 21년 올해는 꼭 이제 한 12년 정도 되는, 12년 전쯤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12년 전쯤에 이런 조각품들을 전부 설치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함성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대단히 하늘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외치면서, 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천안시지만 1919년에야 천안이 뭐, 참 작은 지방의 작은 고을 아니겠어요. 이게 작은 지방에서 3천여 명이 모였다니까, 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이 뭐 인구가 많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인구가 적고, 또 천안이라는 고장이 지금과 같은 뭐 시도 아니고 그럴 때에 3천 명이 여기에 몰렸다는 건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뭐 조각품인데 이거는 반원 모양으로 된 조각품인데요. 이거 태극 모양으로 한 조각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작품명은 아우네의 태극기. 이 작가는 김성희. 2009년에 이것도 제작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고등학교 졸업자라면은 뭐 고딩이라고 이렇게 뭐 조롱질도 하고 방송에서는 또뭐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출세했다면은 뭐 고졸 신화네 어쩌니 해서 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죄인 취급하듯이 하고 여러 가지로 경멸하고 이러는 세상이었지만은 이때 1919년엔 말이죠. 그렇게 그 고등학교만 다녔어도 상당한 지식층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이때는 그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해봐야 그 동네에서 하는 서당이나 배우고 이랬던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그런 시대에 이미 유관순이는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현대적 교육을 받았다. 현대적 서양식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의 그 인테리로 통했겠습니까? 지금은 뭐 고졸 신화네 고딩이 이렇게 조롱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상당한 인테리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우러러보는 유관순이가 나서서 연설을 하고 하니까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메인 조각품 뒤에는 또 이렇게 벽화식으로 된 조각품 있어요. 이 조각품도 참 훌륭한데 이렇게 민중들이 나서서 전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운동을 벌일 때이 일제 경찰이 나타나서 이 사격을 가하는 이런 그 벽화 모양의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린아이도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 바지춤을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날의 함성이라는 그 작품이고 작가명은 문병식이라고 되네요. 이것도 2009년 6월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날의 함성이라는 조각품입니다. 이건 아우네 만세 운동 발상지라는 그 표지판인데요. 바로 이 장소가 아우네 만세 운동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생한 아우네 만세 운동이 발생한 최초의 곳이다 그거죠. 그래서 3.1 독립 운동 중 가장 큰 운동이 이곳 아우네 장터의 만세 운동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아우네 만세 운동 발생지라는 이렇게 그 메달식으로 메달형 조각품입니다. 그것도 유관순이가 이제 앞에 나서서 만세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아우네 장터 이곳은 말이죠. 이 기념공원은 큰 규모가 큰 공원은 아니지만 참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이 장소는 아마 영원히 길이 보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만세 운동의 최초 발생지이자 폭발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인도의 간디가 왜 비폭력 저항 어쩌고 하잖아요. 간디를 얘기를 할때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만세 운동이 바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이겁니다.